지금부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용수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측 참석자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무경 국회 산중위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금희 수석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충우 여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노정 SK하이닉스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한준 LH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구 용인 일반상단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에는 여주 시민들과 SK하이닉스 관계자분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과보고 순서입니다. 경과보고는 김규철 용인 일반상단 이사님께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월성면 독성리, 고당리, 중릉리 일원에 약 126만 평의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단지 외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약 2조 3,5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비는 약 120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 경위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3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약 100여 개 관계기관 및 환경, 교통, 재해, 에너지 분야 협의를 완료하여 2021년 3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구독하였습니다. 그 후 2021년 6월 토지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으며 현재는 산업단지 부지 조성 및 전기 공고 시설에 대해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2025년 2월 SK하이닉스 팩1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2026년 12월 산업단지 준공 예정입니다. 2027년 4월 SK하이닉스 팩1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용수공급시설 사업 개요입니다. 용수공급시설 중 통합용수는 경기도 여주시 여주구에서 지수하여 이천시를 거쳐 공급될 예정입니다. 생활용수는 용인정수장을 통해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1단계로 통합용수 유착은 하루 26만 5천 톤을 공급하고 생활용수는 하루 8,100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1단계 총 사업비는 약 3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1년 용수공급시설 중용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지난주에 여주시를 포함한 모든 민원화가 협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금년 내로 실시계획 승인을 뜻하고 착공할 예정이며 2026년 상반기 완료 목표입니다. 이상 추진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진석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와 여주시, SK하이닉스와 LH, 그리고 용인방 산업단지가 함께하는 용수 인프라 조성과 상생협력 협약식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MOU 체결을 계기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이충호 여주시장을 비롯해서 협약 타결을 위해서 애쓰신 이창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또 박문규 국무조정실장님, SK하이닉스의 광도정 사장님, 그리고 LH의 이한준 사장님, 또 무엇보다 우리 애를 많이 쓰신 성일종 저희 당의 정책위원장님과 김선교 의원님과 많은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앵커 기업인 SK하이닉스와 50여 개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한 곳에 모여서 공동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2019년 3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됐었죠. 내년 초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본격적인 산업단지 착공과 동시에 이곳에 물과 전기를 공급할 용수관로와 지중선로를 까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용수인프라구축구연회의회가 체결됨으로써 2027년 상반기에 SK하이닉스의 일기팩 가동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 EU 등 글로벌 반도체 경쟁국들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산업인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 중심의 강도 높은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요 해외 반도체 기업들도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에 발맞춰 속속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요 경쟁국인 미국은 올해만도 자국에 2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대만도 작년부터 3년간 14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위한 국가 지원 정책은 절실하고 급박한 주제입니다. 반도체 투자는 그대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취임하시자마자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쌀과 무명이 나오는 것이 국가의 근본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조 81권에 나오는 표현이죠. 자, 이제 반도체는 현대산업의 쌀입니다. 산업의 쌀이 쏟아져 나오는 반도체 클러스터들이 대한민국의 근본이고 근간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국가의 근본과 근간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 여당은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반도체 산업 지원이라는 큰 아젠다를 놓고 지자체와 기업, 정부와 여당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한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드려야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은 우리 기업이 힘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활동에 작은 장애물이라도 발견되면 언제든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생 협약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일종 정책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성일종 정책위원장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미래시대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로 경제 영역을 넘어 국가 미래이자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미래 먹거리 사업 지원의 모든 강력을 모으겠다 약속을 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앞장을 서왔습니다. 또한 특과단지 지원 강화, 인력 양성 사업 확대, 인허가 등 규제 개혁을 포함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해도 공장 짓는 것조차 여러 규제와 제도로 가로막혀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총 사업비가 120조 원이 투입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추 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 각종 인프라 설치를 위한 인허가 협의가 모두 완료되었으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용수시설 문제로 여주시와 협의만 남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 정책위는 반도체 산업도 살리고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기 위해 수차례 회의와 협의를 지속해왔고 오늘 드디어 SK하이닉스와 여주시가 윈윈할 수 있는 대타협점을 찾아내고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 나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MOU는 특정 기업과 지역만을 위한 MOU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반도체 산업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돌덩어리를 치우고 산업과 기업 그리고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낸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협약식은 미래 첨단 산업 지원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약속이 실현된 첫 번째 성과물이어서 더욱 의의가 깊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계속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 벽이 있거나 큰 강이 있으면 함께 허물고 건너는 역할을 주저없이 할 것입니다. 좋은 뉴스로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오늘 협약식 체결로 2019년 3월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 반도체 산단 용인 클러스터가 이제 정상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유주시와 하이닉스 간의 협의 과정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성일종 정책위원장님, 한문경 의원님, 김선규 의원님, 양양대 양금 의원님, 그리고 정부 관련 부처 모든 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산단 조성을 위한 응원의전가가 11월 7일부로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체결되는 상생의 MOU가 성실히 이행되어 당초 계획했던 27년 PEP 준공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산업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클러스터 조성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수요 감소 등으로 반도체 급황이 악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수록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진행하기 위해 국가 산단 조성과 특화단지 지정, 우수인력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산단 조성 인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인허가 특례 강화와 인력 양성 지원 등을 포함한 국가 첨단 전략 산업부 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첨단 산업은 시간이 곧 경쟁력 요소입니다. 국회에서도 개정안의 초속한 통과를 통해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문규 공무조정실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투자의 대표 사례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맺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협약식이 있기까지 그동안 애를 써주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 성기정 정책위장님과 한문경 위원님, 김성원조 위원님, 양준희 위원님, 또 오늘 참석해주신 그 이충우 여주시장님, LH의 이한준 사장님, SK의 광노정, 김동석 사장님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생협약식을 통해서 용수시설 구축을 위한 협의가 완료되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제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조성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협약은 산업부, 환경부 등 각 부처, 그리고 또 여주시, SK 등 민간 기업들 간의 오랜 협의를 바탕으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정부는 오늘 협약된 내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적극 협조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고 지자체 기업 간 상생을 바탕으로 첨단 산업의 선도 기지가 성공적으로 조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례를 성공 모델로 삼아서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지자체와 상생하에서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여주시의 상생을 위해 애써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성일종 정책위장님, 한무경 의원님, 김성교 의원님, 또 양양자 양금희 의원님, 이창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박문규 국무조정실 실장님, LH 이한준 사장님, SK 광노정 대표이사님, 용인 일반산업단지 김성규 대표님, 그리고 당 관계자와 힘껏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시는 38년간 수도권 규제에 묶여 개발 제한과 인구 소멸 위기로
시민들이 많은 상실감과 허탈감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공급이라는 희생적 모양새가 시민들의 상생 요구 목소리를 터져나오게 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100%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국가적 중요 국책 사업이 더는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대의와 여러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여러분의 협상과 공조를 통해 협약안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협약서에 담긴 내용과 관련 부처들과 논의된 약속들이 이번 협약식이 끝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중첩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여주의 각종 규제 완화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SK는 여주 지역 발전과 상생을 위해 앞으로도 통 큰 투자와 지원 등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본 협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신 성일종 정책위 위원장님과 김성규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상생과 협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만 경기도가 함께 했어야 할 상생협력협약에 함께하지 못해 유감입니다. 경기도와 여주시가 협의한 사안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주시는 그동안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습니다. 중요한 국가 전략사업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미래 경쟁력이 핵심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여주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과 참석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노정 SK 하이닉스 대표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사실 그 용인 클러스터 사업은 저희 SK 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그 추진한 가장 큰 사업입니다. 이제 그 추진 과정에서 반도체가 단순히 어떤 그 개별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또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그런 또 중요한 사업인 것이도 이제 부상하게 되었고, 그런 그 중요성 강화할 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MOU 결실을 맺게 된 것에 대해서 성일조 정책위장을 비롯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국가적인 대규모 어떤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그 지역사회의 어떤 지원, 이해 이런 것들이 필수인데 그런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경기도 여주시, 또 공공기관 등에서 이런 그 저희 SK하이닉스 여기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그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그 주민사회와 그 주민사회와의 어떤 소통으로서 결국 이런 같은 그 좋은 결과를 끌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27년 상반기까지 첫 번째 팹을 안전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완공함으로써 용인이 어떤 세계적인 반도체 어떤 중심, 생산의 메카, 연구개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국회 산주인 간사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2019년에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으로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환영을 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이제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하이닉스를 한 단계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근데 이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게 용수 공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용수 공급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고 또 우리 방금구 공무조정 실장님과 그리고 우리 정책이 항상 고생하시는 서민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래서 오늘 협약식이 진정 이런 사업이 국가와 정부와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인프라를 까는 이 큰 사업에 우리 민관 저희 이렇게 머리를 맞대가지고 큰 성과를 얻어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이상현 산업부 장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고생 안 하신 분들이 있겠냐면은 저는 정말 고생하신 분이 제 옆에 계시는 우리 김성계 의원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주시민들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여기 성일종 의원님 그리고 우리 여주시장님 그리고 이 김성계 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문제를 푸신 가장 핵심 멤버였다는 거 우리 여주시민들 꼭 가슴 속 깊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빨리 이 용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우리 SK 하이닉스 빨리 빨리 투자를 하셔가지고요 일정대로 우리 그 반도체의 산업에 다시 한번 꽃을 피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주 양평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신 김성효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우리 우리 상생협력 협약식을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기 위한 시발점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또 우리 송일정 정책의장, 또 이철규 예결위 간사님, 또 우리 한무경 산중위 간사님, 그리고 양금희 수석 대변인님, 그리고 특별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특위 위원장님이신 우리 양영자 의원님, 그리고 SK 하이닉스 대표, 그리고 우리 용인 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님, 그리고 여주시장을 비롯한 물상생위원회, 우리 경규명 장보성 비대 공동위원장님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특별히 또 이창양 산업부 장관님, 박민규 국조실장님, 이한주 LH 사장님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양양자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팀 위원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는 가장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여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국민의 신복으로서 우리 여주 시민들의 삶에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그마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수당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협약을 이끌게 해주신 그 주인공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가장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시기적으로 보면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전반기 4년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4년은 아마 윤석열 정권에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만큼은 우리가 안보의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정파나 이념이나 정당을 초월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시고 당신 누구냐 할 겁니다. 아마. 그러나 저는 모든 일을 국가발전의 길에 제가 함께 한다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하지옥의 그런 어려움을 참아내면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매국노라는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놀라셨을 텐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땅에 묻는 일은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첨단산업 정책을 정략적 거래에 이용하는 자, 두 번째 대기업과 특정산업 특혜라면서 갈라치게 하는 자, 세 번째 국토균형 발전론을 온화용하는 자, 이렇게 제가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과격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기도 하나 이만큼 반도체 산업이 절박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환영하는 걸로 이렇게 자 박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여주시 상생협력 화이팅!